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%대로 내려왔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올라서 7%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. 그 격차가 3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요. 특히 먹거리 품목 10개 가운데 3개 꼴로 물가 상승률이 10%선을 웃돌았습니다. 밀가루, 햄버거, 국수, 라면, 빵 등이 10%를 넘었고 치즈, 어묵, 참기름 등은 20%도 넘었습니다.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먹거리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.